준비됐어 막? 예. 오! 대답했어? 어, 처음 보라 대답했어? 아니 다시. 준비됐어?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바로 그동안 저랑 마크 같이 방쓸 때의 모습입니다.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제가 같은 방 썼을 때 얘기할 때 질문 물어볼 때 제가 물어본 다음에 제가 혼자 대답합니다. 바로 이 분위기입니다. 같은 방이었지만 약간 같이 있지만 또 같이 없는 것 같아요. 밥 먹었어? 먹었어. 샤워했어? 샤워했어. 자자. 네. 또 잘 거야? 여러분 준비됐어요? 잭슨 준비됐어? 준비됐어. 여기 진짜 아 여러분 알다시피 저랑 마크 형은 그냥 외국인이에요. 아 맞아. 외국인 뭐가 맞아? 아 맞아.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거. 아 나 외국인 거 갑자기 생각난 거. 외국인 맞아. 맞아. 우리 외국인인데 한국 와서 되게 처음에 많은 거 이해 못했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누구보다 더 한국 사람이에요. 아 그래? 아니야. 나 아직 외국인이네요. 아니 외국인이지만 우리 마인드는 이미 누구보다 더 한국 사람이에요. 아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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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방에서 이런 분위기입니다. 항상 방에서 야 그럼 우리 잘 모르겠는데? 우리 지금 다시 만나는 거 되게 어색한 거 알지 형? 아니? 왜냐면 형이랑 헤어졌잖아. 헤어졌어? 왜냐면 형은 우리 원래 너랑 사귄 적 없는데? 아니 그 사귀는 거 아니라 형이랑 헤어졌잖아. 그러니까 원래 같이 있었잖아. 원래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벌레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졌잖아. 아니, 헤어진 다음에 나 네 짐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었어? 아니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벌레 때문에 헤어졌지. 뭐? 아니야? 벌레 때문에 헤어졌어. 네 짐 때문에. 아니 벌레 때문에 형이 처음에 방에서 안 자게 시작했고 맞아. 나도 점점 이렇게 벌레니까 나도 나가고 점점은 그 방은 진방 됐어. 진방 된 다음에는 나랑 형이랑 헤어지고 나서 재범 형 만났어. 형도 나랑 헤어지고 나서 영재 만났잖아. 그래서 지금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분위기 이상하네. 별로 이상한 사람 없는데? 맨날 보니까. 아니 근데 진짜로 외국인으로서 나 솔직히 기억난 거는 처음 한국 와서 다 매운 거니까 다 못 먹었어. 그래서 딱 우리 회사 바로 앞에 그 식당 가서 뚝불 먹었어. 그게 진짜 맛있었어. 첫날 밤에는 그 밤에 마크 형 만났어. 마크 형 만난 다음에 둘이 첫눈에 서로한테 반하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. 같이 그때 마크 형 나 기억난 게 아직 머리 검은색 좀 짧고 우산 들고 있었어. 진짜로 형이 충격 먹었던 거 뭐야? 한국 와서? 없어. 진짜 없었어? 응. 2011년 7월 3일 때 느낀 거 없었어? 2011년 7월 3일 밤 10시쯤 느낀 거 없었어? 충격적인 거 없었어? 아 되게 시끄러워졌어 그때부터. 참 나
맞아. 왜냐면 2011년 7월 3일은 제가 JYP 들어오는 첫날입니다. 그때부터 시끄러웠다고. 맞아. 그리고 형이랑 방 쓰게 됐잖아 그때. 형이랑 방 같이 쓸 때 형이 위에서 잤잖아. 맞아. 나 위에서 잤어. 위에서 잤어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먼 거. 제가 솔직히 형이 왜 위에서 자는지 왜 위에서 자는지 알아? 왜? 형이 불 안 끄고 싶어서. 형이 나를 시키고 싶었어. 그리고 항상 쉽게 때, 그 솔직히 우리랑 방 같이 쓸 때도 그렇고 계속 형이 불 끄고 싶지 않아서. 아니, 나랑 방 난 맨날 불 끄고 침대 올라가. 근데 네가 다시 불 켜. 아 근데 너무 일찍 불 끈 거다. 근데 뭐, 가끔씩 나 보고 그래서 다시 너 시키는 거야. 그리고 가끔씩 나보고 불 끄고 그리고 가끔씩 샤워한 다음에 형이 나보고 뭘 가져오라고 하지. 너? 네? 자고 있으니까. 아니? 형 샤워한 다음에 샤워한 다음에 그 아무도 옷 안 입는 상태에서 그 문 살짝 열고 너무 많아졌으니까 너무 많이 물어본 거 부탁한 거 같으니까 다른 언어로 물어봐. 처음에는 어 잭슨 샴푸 좀 가지고 있었어. 점점은 미안해서 Hey, can you give me this? Hey, can you give me some shampoo? 그거 말한 다음에 또 Hey, 你可以帮我拿一个 샴푸만. 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형. 아닌데? 아니야? 내 샤워가 나서 왜 필요해? 아 샤워 중 미안. 샤워 중. 넌 무슨 생각 붕붕붕 만들었어? 나? 나 트랙까지 만들었어. 맞아. 무슨 생각? 멜로디 다 내가 거의 80% 내가 멜로디 일단 후렴은 100% 내가 만들었고 랩도 내가 만들었어. 나 믿나? 아 이거는 안 만들었어. 왜? 왜냐고 내가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? 왜 내 파트 안 만들어? 아니 그 파트는 내가 안 만들었어. 근데 나 믿나? 근데 무슨 생각? 무슨 생각? 깜짝이야. 왠지 귀 터질 뻔했어. 노잼도 되게 좋았어 형. 어 노잼 좋아? 노잼 진짜 좋아. Alright, alright. 아니야 해결. 해결, 해결, 해결. Hey girl, where you going? Party started in a minute. Drop this, I'ma hold my hand and walk into a wonderland now. 이런 분위기. 진짜 연습생 때 형 나랑 같이 귀 뚫어 가는 거 기억나? 귀 뚫어 가고 그다음 우리 같이 홍콩 갔잖아. 맞아. 내 집 가고 그 같이 대만도 가고 엄청 놀았잖아. 맞아.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 우리 연습생 때. 하지만 나 형이랑 헤어졌어. 예쁜 목걸이. 어 나 진짜 딱 들어온 다음에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. 이랬었어? 기억나? 어 맨날 맨날 같은 노래. 근데 언젠가 우리 숙소 옮기면 뭐 딴 데 가면 나중에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만약에 운명이면 언젠간도 다시 만나게 돼 있어 형. 맞아. 언제처럼? 영재랑 싸울 때 연락해. 아 잘래. 우리 한번 또 자. 나 또 혼자 봐봐 여러분. 항상 이렇게 대화는 이렇게 끝나. 형 우리 또 한번 after school club 나가야지. 어 가자. 막센쇼 해야지. 막센쇼 이번에 막센쇼 하지 말자. 그럼 뭐? 잭쇼. 너 앞 이름 앞에 있고 싶어? 아니 너무 그동안 제가 계속 뒤에 있잖아. 알았어 나 앞에. 잭. 그래 잭쇼. 잭쇼 한번 잭쇼 막센쇼 준비됐어요? 만나요.